자, 지금까지는 싱글 패널 플롯 그리고 멀티 패널 플롯 자, 지금까지는 패널이 하나인 경우 그리고 패널이 여러 개인 경우에 데이터를 그리는 전형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특별한 경우에 그 그림을 그리는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예는 데이터 두 개를 한 패널에 플롯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그두 데이터가 비슷한 스케일의 값을 가진다면, 한 축을 공유해서 데이터 두 개를 그냥 우리가 해왔던 대로 플롯을 하면 되겠지만, 다음 경우와 같이 굉장히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다음 예에서 보여드릴 두 데이터 타입은, 하나는 익스포넨셜 커브예요. 빨간 선. 굉장히 큰 값을 갖겠죠, 익스포넨셜이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의 데이터셋은 사인 커브입니다. 사인 커브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갖겠죠. 이런 두 개의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플로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y축이 두 개니까 각각 y축을 할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컨벤셔널리 우리는 왼쪽 y축만 썼죠, 이때까지. 여기서는 왼쪽 y축은 익스포넨셜 커브에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y축은 이 사인 그래프에 할당을 해버려서 두 개의 y축을 다 써서 데이터를 플로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예를 한번 보죠. 여기서 x축을 일단 x축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0.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간격은 0.01 간격으로 만들어라. 그런 거죠. 그때 익스포니셜 함수, 그 다음에 사인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getCurrent Axes로 Axes를 할당을 했고, 그 다음에 늘 그려왔듯이 일단 익스포니셜 함수를 그립니다. 이 Axes1에. 이 tab red라는 거는 컬러 테이블에서 빨간 선을 갖다 쓰라는 거고요. 그래서 쭉쭉쭉 해서 이 빨간 그래프를 만들었죠. 그죠? 자, 거기서 다른 데이터셋을 이제 도입을 할때 그걸 어떻게 오른쪽 y-axis에 할당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이 twinx라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axis1에다가 twinx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그걸 다른 axis를 만들어 줍니다. twinx라는 거는 x축을 하나 복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x축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axis2에다가 이제 파란색으로 사인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이게 오른쪽에 갖다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그 전혀 다른 데이터를 한 패널에 플롯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것도 물론 실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가서 우리가 실행을 좀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AX2를 만약에 안 했다면 여러분은 빨간색으로만 그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레이블, 이틱 레이블도 전부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그걸 해주는 게 바로 레이블 컬러를 이탭 레드로 놓은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것도 색깔로 구분이 되게끔 왼쪽 y-axis에 레이블도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서 이 엑시지를 복사를 해가지고 두 번째 엑시지를 만들고 이제 자동으로 겹쳐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사인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유용한 테크닉이니까 알아두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보여줄 예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그런 예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규분포 두 개를 그려보는 건데, 데이터 포인트는 10만 개, 그리고 빈의 개수는 20개로 설정을 했어요. 히스토그램에서 빈의 개수라면 요런 그 간격의 개수를 말하는 건데,
히스토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간격들로 쫙 설정을 하고 그 간격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몇 개냐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히스토그램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X하고 Y 둘 다 랜덤으로 만들었는데 뭐 Y는 랜덤 넘버 두 개를 더한 형태가 되었지만 어쨌든 랜덤이에요. 여러분이 살펴보면 나중에 똑같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정규 분포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는 랜덤 넘버 두 개를 그냥 만든 겁니다. 둘 다 이제 너비와 위스하고 에버러지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널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서플러츠로 이런 나란한 패널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Y축을 공유를 하도록 설정을 하였어요. 그렇죠?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 그런 함수는 히스트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엑시즈를 여러분이 그 히스토그램을 만들 엑시즈 콜을 한 다음에 거기에 히스트라는 메소드 펑션을 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빈의 개수를 설정을 하면 얘가 데이터를 살펴보고 자동으로 간격을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그려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건 되게 간단한 예이고 이제 히스트에는 옵션이 들어가서 이 형태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옵션으로 이 bins라는 옵션이 있고 아까 숫자로 줬죠. 그 다음에 density, range, 그리고 histine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bins라는 거는 아까 숫자로 줬는데 그거는 완전 자동화해서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서 이제 bin의 개수를 설정을 하게 되죠. 이 range하고 결합돼 가지고 이걸 auto로 두게 되면 디폴트가 auto입니다. 안 두면 auto예요. 그 range를 알아서 설정을 하고 그걸 빈의 개수에 맞게 자른 다음에 알아서 빈을 설정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빈을 여러분이 수동으로 줄 수도 있어요. 자, 그건 다음과 같이 이제 리스트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 예에서는 1, 2, 3, 4라는 리스트가 주어졌죠. 그 뜻은 빈을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1하고 2, 2하고 3, 3하고 4 그런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전 끝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b는 1에서 2보다 약간 작게 그리고 두 번째 b는 끝점은 포함 안 되지만 맨 끝에 b는 오른쪽 끝점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range는 이제 데이터의 range를 말하는 거고 그걸 벗어나면 이제 잘라버리라 그런 얘기죠. 디폴트로는 안 주면 오토가 설정이 되고요. 이 density는 true를 놓게 되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또는 probability density distribution을 그리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안 주면 아까 같이 bin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 bin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그 개수를 카운팅을 해서 그걸 플롯을 하게 되죠. 이 density는 true를 주게 되면 이제 전체에 해당되는 데이터 개수로 나눠서 probability를 만들어 주게 되죠. 이게 실제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cumulative라는 옵션은 cumulative distribution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를테면 probability density distribution 같으면 얘를 맨 끝에서부터 왼쪽 끝에서부터 어떤 점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누적이 된 그런 값이 찍히게 되겠죠. 그게 바로 cumulative distribution입니다. 그 다음 옵션인 histype은 그래프를 그 히스토그램을 어떤 식으로 그려라 라는 걸 설정하는 옵션인데 디폴트로는 바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계단 형태로 나왔고 그 안이 채워지게 되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이 있어요. 뭐 스텝도 있고 스텝 필드 뭐 이런 옵션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조금 이따 보게 될 거고요. 그 또 다른 옵션으로는 얼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를 그릴 때 이제 위에 직선이 생기잖아요. 그걸 어디다 맞출 거냐? 빈의 뭐 중간점에다 맞출 거냐? 레프트에다 맞출 거냐? 오른쪽에다 맞출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제 대표값이 찍히는 포인트가 빈의 중간이냐, 빈의 오른쪽이냐, 빈의 왼쪽이냐 그거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edge color, face color 이런 옵션들로 뭐 색깔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세한 거는 이 매뉴얼을 참고를 하면 됩니다. 앞 페이지하고 이번 페이지에 있는 그 링크를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좀 더 커스터마이즈 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 카운트 되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빈에 들어갔을 때 그 빈의 사이즈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나 그 카운트 되는
숫자와 그 다음에 빈들을 직접 받아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리턴 값으로 주어지게 되죠. 이것도 다음에 예에서 볼 겁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예 중에 간단한 그 히스타입 정도만 보죠. 자, 이게 그 예인데요. 일단 그냥 실행을 하면 아까처럼 될 거고요. 이거는 지금 필요가 없고, 자, 여기서 일단 히스타입을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히스타입 기본이 바였죠. 스텝을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스텝으로 설정을 했더니 이제 안이 비었어요. 진짜 계단 형태로 되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density를 한번 true로 바꿔봅시다. 이 경우는 이제 y축을 두 개의 히스토그램이 공유를 하니까 하나를 바꿔주면 다른 것도 바꿔줘야 그림이 제대로 나오겠죠. 자, 그랬더니 숫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 바의 면적을 다 더하면 1이 되어야 됩니다. density distribution이니까. 자, 그 다음에 online이 있었는데 라인 이 만약에 right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서는 이제 뚜렷하지 않으니까 이 수직선을 긋고요. 이 타입을 안을 비기 한번 만들어 보죠. 스텝 그러면 이게 이쪽 빈의 오른쪽에 붙은 거예요. 빈의 이쪽 빈의 오른쪽에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left, right를 여러분이 바꿔보면서 이 히스토그램의 대표값이 어디에 찍히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면 재밌는 그 예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이 데이터를 직접 받아서,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주는 데이터를 직접 받아서 그거를 커스터마이즈해서 플로팅을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뭐 통상적인 그 히스토그램을 다 그릴 수가 있죠. 자, 다음 얘는 이 로그 비닝을 하는 얘인데 이거는 데이터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니어하게 그렇게 빈을 정했을 경우 빈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가 꼬리가 굉장히 긴 그런 파워로 타입의 데이터라서 데이터의 범위를 그 설정을 하는 빈을 처음에는 작게 뒀다가 나중에 좀 많이 둬야 되는 그런 경우에 쓰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파레토 디스트리뷰션 또는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을 그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 빈 사이즈는 어떻게 설정을 하게 되냐면 로그 스케일에서 리니어하게 설정을 해요. 여기서 그리는 거는 probability density distribution을 그리는 거고요. 그냥 히스토그램이 아니에요. 여기선 그 빈이 리니어하지 않으면 probability를 설정을 해야 의미가 있겠죠. 그때는 이 빈 사이즈만큼 빈 사이즈가 아니라 빈의 width만큼 나눠줘야 올바른 probability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봤던 그 계단 형태의 그냥 일반적인 히스토그램은 그 빈의 간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빈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자체가 probability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경우는 빈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density로 환산을 하게 되면 면적을 나눠줘야 돼요. 면적이 바로 면적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그 빈의 너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x의 마이너스 3승 디스트리뷰션을 그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이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이죠.
여기서는 exponent가 1을 더하기 때문에 2.0으로 주어져야 되고요. numpy의 random 밑에 미리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데이터 값은 1보다 커야겠기에 2를 다 더해 준 거고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는 여기 100만 개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개의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게 S라는 numpy 어레이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를테면 뭐 여러분이 들어봤을 80대 20 법칙 이런 게 바로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위 20%의 사람이 80%의 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이 끝자락에 있는 그 데이터들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은 끝자락에 있는 그 데이터들의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 파워로고요. 많이 쓰기 때문에 numpy 라이브러리에서도 주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x-3승 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어내서 S에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빈을 만들어야겠죠. 빈을. 우리는 빈이 이게 리니어 스케일 빈이 아니라고요. 이제 로그 스케일에서 일정하게 자르는 그런 빈이 되어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함수를 찾아야 될 텐데 이 numpy 밑에 보면 로그 스페이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린 스페이스는 뭔지 봤죠? 그죠? 어떤 간격을 등간격으로 쪼개는 거잖아요. 이 로그 스페이스는 로그 스케일에서 등간격으로 쪼개는 거예요. 자, 이 뜻이 무엇이냐면 물론 구글링을 해보면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을 텐데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스타트고요. 이게 스톱이에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입니다. 자, 이 베이스는 2의 몇 승 이걸 만들어내라 뜻이에요. 따라서 시작하는 점은 2의 1승이 됐을 거고요. 끝나는 점은 2의 12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점부터 끝나는 점까지 12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러면 2의 1승, 2승, 3승 이렇게 해서 12승까지 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빈 어레이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current access를 얻었고요. 자,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아까 바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 matplotlib 안에 있는 hist라는 그런 함수였죠. 그렇죠? 근데 numpy에도 밑에 histogra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histogram에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빈을 설정을 해주면 그 빈에 맞는 데이터를 카운팅을 해가지고 개수를 뱉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histogram이라는 펑션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빈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 bins라는 옵션에다가 집어넣고요. 이름은 똑같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히스토그램 안에 설정이 되어 있는 이름이니까. 자, 그래서 2의 1승부터 12승까지 그게 들어가서 그게 빈을 만들었죠. 그러면 2의 1승 그 다음에 2의 2승 그 사이에 몇 개냐, 2의 2승 그 다음에 2의 3승 사이에 몇 개냐, 그런 식으로 해서 카운팅이 돼서 숫자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width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일단 예에서 보면서 한번 할 텐데 맨 마지막 건 빼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칸씩 밀려가면서 이제 빼기를 해줘야 차를 구해줘야 그 빈의 width가 나오겠죠. 그래서 width의 array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 width를 구한 만큼 데이터 데이터의 사이즈를 설정을 해줘야 이런 올바른 나누기가 될 테니까 뒤에 거 버리고 너무 데이터 포인트가 작은 애들은 버리고 0부터 9까지 설정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새로운 빈으로 놨고 이제 카운팅을 거기에 맞게 새로 해주는 거죠. 이 n 데이터는 이제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w라는 거는 이 카운트 0부터 9까지 사이즈에 맞는 딱 그 width의 어레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numpy 나누기는 element wise니까 각 인덱스에 맞게 이제 나누기가 될 거고요. 그걸 y로 설정을 한 거죠. 그러면
x하고 y의 데이터가 다 만들어진 거죠. 이 x는 이제 빈의 첫 번째 점이 되는 거고요. 빈의 왼쪽 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그려봐라 하는 거예요. 이 로그 로그 x, y가 이제 로그 로그 스케일에서 이런 로그 로그 스케일에서 이 카운트의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덴시티로 만들어 가지고 찍은 거고, 그 다음에 x-3승항이랑 얼마나 잘 맞나 한 거를 이제 하나 더 그려 가지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x 범위를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x 축의 레이블 설정, y 축의 레이블 설정, 그리고 레전드는 이 레이블을 따르겠죠. 프레임 1이 false니까 프레임은 그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얘를 보면서 한 번 더 실제 코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정을 따라가 봅시다. 자, 여기서 로그 스페이스로 이제 로그 스케일에서 이 빈을 설정을 했죠. 그러니까 2의 1승부터 2의 12승까지 2의 1승, 2승, 3승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출력이 된 걸 보면 2, 4, 8, 16 이런 식으로 2의 1승, 2승, 3승, 4승부터 2의 14승, 12승까지 왔죠. 4096이 2의 12승이죠. 자, 그렇게 해서 빈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함수에 넣었을 때 빈은 2, 4 이게 첫 번째 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 8 그게 두 번째 빈이 될 거고, 8, 16 그런 식으로 가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골라내서 그게 몇 개냐 하는 게 카운트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리턴 값은 빈을, 원래 빈을 다시 한번 뱉어줍니다. 여기선 빈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해주는 그 다시 이게 리턴 값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만약에 빈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오토매틱 하겠죠. 그때는 이게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받아야 되니까 원래 빈으로 받은 것 뿐이에요. 자, 카운트를 한번 봅시다. 자, 이 굉장한 숫자는 2하고 4 사이에 들어간 데이터 포인트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4하고 8 사이에 들어간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됐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가 됐죠. 이게 빈에 데이터가 12개였으니까 간격이 11개가 생겼겠죠. 거기에 맞게 데이터 포인트가 얻어졌고요. 보면은 불행히도 0인 애들이 있어요. 0인 애들은 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파워로니까 로그 로그 스케일로 그릴 텐데 0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포인트는 없애줘야 됩니다. 그리고 빈도 제대로 나왔나 보면 아까 우리가 준 것과 일치하게 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idth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지우고 width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빈즈에서 1에서 마이너스 1이라면 어디까지일까요? 자, 빈즈 1에서 마이너스 1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자, 당연히도 1번 인덱스 4부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에서 하나 앞에 2048까지 이게 출력이 된 게 빈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였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마이너스 2까지면 그 앞에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출발점이 하나씩 당겨졌어요. 그렇죠? 위에 거는 1에서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 4부터 2048까지였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첫 번째부터 출발해서 2에서부터 출발해서 두 칸 앞에, 그러니까 1024까지였겠죠. 이 두 개를 빼주면 width의 array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width의 array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 width의 array가 나왔죠. 자, 이거는 이제 4에서 2 뺀 거, 4에서 8 뺀 거, 8에서 4 뺀 거 이런 식이죠. 그렇죠? 해서 우리가 로그 스케일에서 이제 등 간격으로 잡은 그런 width들이 실제 값이 얻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x를 이제 설정을 하고요. x는 10까지 설정을 했어요. 자, 10까지 설정, 그 10이니까 9까지 설정을 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1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생겨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맨 마지막 거는 여기서 잘라버린 겁니다. 여기서 위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한 칸 앞에까지 간 거는 0을 잘라버리기 위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빈의 이 왼쪽 값으로, 그러니까 2에서 4, 뭐 4에서 8 이런 게 빈이었으니까 b의 왼쪽 값이면 2겠죠. 그 다음은 4고 그런 식으로 x 값을 정했고요. y 값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 빈의 카운트의 덴시티가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가 있었고 그거를 width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 포인트 개수로 나눠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덴시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플롯을 한 게 다음 결과가 되겠죠. 이게 이제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을 그리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빈을 리니어, 데이터 개수가 진짜 무한개 있으면 리니어하게 뭐 그리듯이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유한한 데이터 포인트로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로그 비닝을 쓰는 방법이 제일 컨벤셔널합니다.